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충남 예산 지역에 있는 가을 김장 무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10월 5일에 이렇게 그 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가을비도 충분히 오고 가을에 올해 그 심었을 때 처음에는 공기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온도가 낮고 일기에서 잘 자라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,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분 36.8%에 이시가 0.35, 온도 19도 6분 나옵니다. 심었을 때그 시기에 비료 과다가 돼서 이렇게 생장점이 송잎이 녹아버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. 간간이 이렇게 또 작은 포기도 하나씩 있고, 그리고 이것들은 잎이 노르고 키가 잘못 큰다는 것은 질소는 부족하고 가리는 과다되어 있다. 그래서 보면 하엽이 이렇게 노화대가 나옵니다. 하엽이 노화대가 나오고 이 잎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에 그 잎들이 둥그러지고 좀 잘 못 큰 것들이 있어요. 이 부분이 길쭉하게 커야 되는데 못 자라 나오는 거죠. 둥그러지고. 그리고 이런 잎들이 이것도 가리에 가해서 일부 과다돼서 일어났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잎을 살펴보면 잎이 살이 쪄서 살짝 뒤집어진다. 그러면 최근에 비나 그 수분 공급에 의해서 뿌리가 더 뻗으면서 추비를 해서 지금 이제 생육을 더 잘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우리가 공기에서는 질소분이 시원한 비로, 가리는 따뜻한 비로, 그렇기 때문에 고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렇게 비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고온열상으로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. 요런 것 포기도 보면 잘 못 크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요렇게 못 크는 원인이 안에 송잎이 못 올라오는 게 가리 가다한 고온열상 현상이다. 포기가 작고 이렇게 비료에서 조직이 파괴돼서 구멍이 난다. 벌레 먹은 게 아니라는 거, 이런 거는 벌레 안 먹어도 장애가 일어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지금 현재로서는 잎이 약간 꼬이고 있다는 거는 추비를 해서 비료를 먹고 비료분을 가지고 먹고 있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밭에서는 가을 김장용 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품질을 향상시키고 좋게 한다면 물 500에 골드 그린 1.5리터에 설탕 1.5kg 사용해서 한다면 아주 좋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